아저씨! 아저씨!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가 여기 전세 냈어? 2화로 돌아왔는데요. 네. 어떤 촬영 하시는지. 오늘 저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버잖아요. 에그머니 김계란 씨. 계란 씨 만나러 왔는데, 예. 어디 계신가? 와우, 친구들. 아이고. 와우. 저기요. 아저씨. 옆에서 내 얘기 다 듣고 있었네. 일로 와요, 일로 와. 어디 가? 아, 2회차 같이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친구 할아버지가 그 스타벅스 오픈해가지고. 예? 잠시 개 없이 간다고. 야, 왔다 갔다 하나 본데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왜 배낭은 왜 메고 온 거야? 오늘 운동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운동이요? 예. 무슨 운동을 해? 운전하실 때 쓰이는 근육을 좀 발달시켜. 아, 많죠 사실. 아, 너무 억지잖아. 운동할 때. 전경불근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바퀴 돌릴 때도 전거근 쓰입니다 확실히. 어디요? 아, 그 핸들 돌릴 때도 예. 이제 보통 전거근 살짝 전이시킨 다음에. 아니 뭐 화물트럭 몰아요? 기본적으로 다 운동 안 해도 되는 거 이거 억지야 너무. 김계란 불러놓고 뭐 운동을 해. 그럼 일단 뭐 하는 게 운동이니까 예예예 예, 예. 뭐 배워보도록 하죠. 일단 그럼 저 어차피 헬스장 가야 돼서 가는 예. 길에 좀 태워주십시오. 가시죠. 예,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아, 들어주신다고 안 하셨나요? 아, 네가 들어. 아, 예. 어린 놈이요. 버리장머리 없이. 아, 죄송합니다. 수염 뭐 있어, 씨.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만난 데가 예. 여기가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여기 집이에요? 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뭘 많이 하는데 320만이면. 아, 저 진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320만이면 320억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여기 촬영을 안 왔죠, 사실. 밤 같은 데 가가지고 프리다이빙 가보고 있죠, 사실. 집은 어디예요? 집은 이제 뭐 저쪽에 그 뭐냐. 강남이죠? 강남이죠? 어, 그렇습니다. 계란님 혹시 차 뭐 타시나요? 저 차 이제 산타페 원래 이제. 개인 거? 개인 거 없어요. 집 뒤진다. 아, 진짜 아, 진짜로 그냥 다 뒤지셔도 돼요, 진짜. 벤츠 500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여기 옛날에 나이트클럽. 여기 옥타곤. 옥타곤에서 음악 틀었죠. DJ는 좀 약간 수익이 어떻게 잘? DJ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예인 페이죠. 그 요즘 10분 순삭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클립으로 뜨는 거 너무 재밌고. 그거는 저희한테 수익이 안 와요. 계약을 잘못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아, 이제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번만 찍을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끝나고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이고. 야, 여기 잘해놨네. 아, 진짜 잘해놨네 여기. 야, 이게 이제 요즘 강남권에서 진짜 쫙 제일 돈 많이 벌 거예요. 이거. 이건 이제 저 명수 형님 오늘 이제 운동복 입으실 거. 쫄쫄이 이거 왜 입어야 돼? 이렇게 반바지 입었으면 되지? 응? 이렇게 시켰어요? 저 뒤로 돌아 서 있어. 아씨. 거울이 있어. 아, 거울이 있네. 그럼 일단 뭐 운전한다고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아니 이게 방송이지만 운전 15분 했는데 무슨 고생을 해요. 리얼하게 합시다. 오늘 아침부터 촬영하셨어요. 아, 아침 그건 그래, 그건 그래. 리얼하게 하루 종일 사실 하셨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이제 마사지 이제 받는다고 생각. 마사지 해준다고? 예,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런 거 하자. 야, 타이트하다. 여기 말랑말랑하시고 여기가 제일. 예. 연예인 마사지 누구 해보셨나요? 연예인 마사지가 따로 있어요? 연예인 마사지가 따로 있어요? 누구 해보신 적이 아니, 아, 이분이 마사지사야? 어? 김계란 씨 스타야! 무슨 마사지를 해? 그냥 방송에게 해주는 거지? 이제 슬슬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뭘 마무리 싫어하는데 그래! 허리 좀 풀어봐, 허리! 아이씨! 아, 이분이 마사지사야? 김계란 씨 스타야! 어! 아, 진짜 그런 거 좀 알려주면 안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거 좀 알려줘요. 아, 알려드릴게요, 진짜로. 하체가 약하니까. 하체 또 제가 또 이렇게 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예. 좀 얘기해도 되나, 이거? 결혼하신 건 다 했잖아요. 아, 부부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것 좀. 뭐. 진짜 좋은 운동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몇 개만 예. 좀 알려주세요.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 행위 자체가 고원절 굴곡과 신전입니다, 사실. 행위 얘기도 하지 말고. 정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한 범주에 속해 있어요. 왜냐면 정력이 뭡니까, 선생님? 정력이... 아이고. 엉덩이를 그냥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8초 정도 쥐어 짜실게요. 한번 시작. 어? 뭐 뭐라고요? 어? 아,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예, 예, 예. 일단 무릎 활짝 벌려주시고요. 자, 꼬리뼈 그대로 끝까지 쭉 올려줄게요. 더. 이런 자세를 살면서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있겠냐? 아니 근데 아 형님 근데 이거는 이 자세를 안 해보셨다고요? 이 자세를 내가 왜 합니까? 어,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아, 엉덩이 빡 들어가네. 네, 쉽게 엉덩이 근육을 어. 운동시킬 수 있는. 엉덩이 돌덩이, 돌덩이. 네,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니까. 야, 이거 만져봐봐. 야, 피디야, 만져봐. 이거 돌덩이야. 어, 돌덩이지? 만져봐, 자식아. 괜찮아. 형인데 어때? 아이, 자식이. 일이잖아, 이 자식아! 아, 왜 그러세요, 제발? 일, 일이잖아. 아, 그만하세요! 아, 회원님들 다 몰려와서 보잖아요. 아, 왜 와, 여기를 운동하지, 씨. 왜 구경 났어? 아, 형님. 안 가, 형님? 참으세요. 어우, 이런. 아, 참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대로 그냥 이렇게 네, 골반 높이에 맞춰서.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앉아서 이렇게. 앉았어요. 와, 아무도 힘 많이 들어온다. 좀 추접스러워. 계란 씨. 아, 이렇게. 네, 계란 씨. 이거는 내가 좀, 아. 그렇지, 하나. 둘. 빠. 그렇지. 어우, 너무 좋아요. 빠. 그렇지. 그렇지. 야, 야 나이 먹고 이러니까 우습게 보이냐? 빠. 오케이, 하나. 빠. 둘, 그렇지. 빠. 셋.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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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아지는 것 같아. 어우. 어때, 좀 괜찮으세요? 어우, 예. 어우, 빡 들어오, 힘이 빡 들어오는데요? 힘 들어오시죠, 그죠? 네. 오, 오, 좋아. 어, 예. 자, 여러분. 현대모비스 광고 보고 갈게요. 출발! 오. 지금 이제 후면사슬 위주로 조금 운동을 하긴 했는데 결국 뒤쪽 운동을 좀 많이 해주세요. 뒤쪽 운동. 허벅지 아, 뒤쪽. 뒤쪽. 엉덩이부터 시작. 아, 내 엉덩이 탐나. 어우. 조심해. 어우, 좋다. 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예, 예. 꼬가질. 어디 힘을 주는 거야? 꼬가질 그대로 접고 내려갔다가 여기를 그대로 앞으로 쭉 밀면서 일어나. 아, 오, 와, 좋다. 아유. 좋네, 여기. 좋아. 자, 배임 주고 공화제 접고 아까 우리. 그렇지. 아, 무대 오늘. 오케이, 하나. 잠깐만. 잠깐만. 저 우리 도와드릴게요. 하나, 둘, 쭉, 그렇지. 어우, 씨. 아이씨. 밀어요, 밀어요. 아우. 와, 못하겠어요. 얘, 너 해봐봐. 피디야, 너 해봐. 바지가. 오라이, 씨. 해봐, 이 자식아. 너 해봐, 해봐. 연기자의 마음을 알 거 아니야. 청바지 같은 수려고 앉았네 지금 씨. 아 완전 밀어. 호임 주고. 일단 해볼게. 더 앉아요, 더 앉아요. 앉아. 여기 접은 더 내려가야 돼. 더 앉아요, 더 앉아야 돼. 자 밀어야 돼 여기 밀어, 밀어. 그렇지, 하나, 그렇지. 한 번 더. 세 개 해봐. 밀어. 그렇지.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어 힘들지, 힘들지.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죽어. 20kg로만 반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도 펴고. 좋아요, 오, 빨라요 지금 속도. 다섯, 그렇지. 여섯, 여기만 더 뒤로 뺄게요. 그래, 일곱, 셋, 넷, 제 손가락 그렇지. 제 손가락 밀게. 내일 어깨 앞쪽이 많이 뭉치실 거예요. 아니, 안 하다니까 힘드네요. 근데 이게 등이 진짜 본네트 열 때도 그렇고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근데 확실히. 중고차 샀어? 본네트를 왜 열어? 전기차는 본네트가 없어, 전기차는. 전기차는 본네트가 없다고 이걸 왜 하냐고. 이번에 아...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호신술을 한번. 운전 중 시비가. 아 그거 진짜 중요하겠다. 야 운전 중 시비가 왜 붙니? 양보하면 되지. 양보하는 걸 배워야지 왜 호신술을 가르쳐. 누가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양보하는 걸 가르쳐야지. 그럼 싸움을 하라는 거야? 짜잔. 김계란이 먹태를 들고 다니는 게 이상하잖아. 집에 뭐 황태 화장해? 어머니 아버지 책 대여자 마시고. 아니 해봐. 책 대여자 마셔? 예, 책 대여자 마시고. 어, 아니 저기 아들이 김계란인데? 예. 그 짭짤해? 뭘 짭. 아니 그 옛날부터 하시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시키려고. 아니 취침인데 아무것도 안 하셔. 옛날 하시던 거예요. 짜잔. 직접 운전하십니까? 그럼 제가 직접 하죠. 아, 평소에도 직접 운전하세요? 일 없을 때 제가 하고 다니고 예. 일 있을 때만 매니저를 해주고 아... 인건비 줄이려고. 이게 다 인건비 따먹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줄여요. 뭐하냐 쟤. 아 지금 명수야! 야 일어나!